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아이폰 SE 3세대가 내년이 아닌 2024년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IT 매체인 폰 아레라를 통해 현지 시간 26일 디스플레이 전문가로 알려진 로스 영에 의해 알려졌는데요. 아이폰 SE 3세대를 기다렸던 유저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저가형 모델인 아이폰 SE 플러스로 대체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 만큼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해당 모델은 이전 IT 팁스터들이 전망한 루머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5G를 지원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로스형은 5G 네트워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함께 아이폰 SE 플러스 디자인은 아이폰 8과 동일한 4.7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갖출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그 예상이 맞다면 아이폰 8보다 조금 작은 1821mAh 배터리와 4.7인치 화면 크기, 1334x750 해상도를 가진 LCD 디스플레이, IP67 등급의 방수 방진 지원, 터치 아이디용 홈 버튼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로스형의 말을 인용해 폰 아레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아이폰 SE 3세대가 내년에 나온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노치 디자인을 갖춘 아이폰 XR과 닮은 외형을 자랑할 것이라는 소식도 한몫했는데요. 특히 내년 봄에 출시될 수 있다는 소식은 빠르게 제품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는데 약간은 힘 빠지는 소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치 디자인의 아이폰 SE 3세대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2024년에 나올 것이라고 로스형은 전망했습니다. 대신 내년에는 5G를 지원하는 아이폰 SE 플러스가 고가의 애플 제품 구입이 버거운 유저들을 위해 출시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한 폰 아레나에서는 해당 기사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다며 조금 더 지켜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질 것 같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 애플의 공식 입장은 내년에 SE의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는 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순이 되어야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소식들이 들려올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노치 아이폰 SE를 기다렸던 유저들이라면 아직까지는 희망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